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반도체 장비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늘 딴 때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이게 개인적으로 네, 네. 장이 보일 때가 있고 장이 안 보일 때가 좀 있어요. 네. 뭐 많은 투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어쩔 때는 정말 장이 손바닥 보듯이 보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오리무중인데 지금 상황은 무엇을 추천해야 될지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아니겠는가. 네. 아, 작년에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단들이 그렇게 좋았죠. 그렇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이제 연초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조만간 이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조금 이벤트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뭐 뜨거운 부분들은 올해도 반도체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투자가 늘어나고 따라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저는 2차전지 소재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작년에 뜨겁기 때문에 좀 식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뭐 올해 하반기 때는 또 이쪽 섹터를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때는 2차전지가 아닌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 하면 떠오르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좀 기업들 좀 최근 어떤 흐름인지 좀 볼까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심택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의 DDR5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장 회사 중에 뭐 원익 IPS 라든지 니노고 그다음에 다양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현재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 다소 조금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고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뚫고 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라든지 패키징 장비 그다음에 MLCC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타 대부분의 장비주들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종목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왕이면 또 이런 반도체 장비주 관련 기업들 중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마치 DB하이텍을 보고 계시네요. 반도체 장비라기보다는 장비주들이 지금 아직 차트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지금 관찰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한다면 전 DB하이텍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올해 매출 1조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DB하이텍, 야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 파운드리 뭐가 좋을까? 삼성이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 불려가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라라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안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 먹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TSMC 주가나 DB하이텍 주가는 기존의 반도체 주가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정형화된 반도체는 당연히 쓰이겠지만 맞춤형 반도체가 이제 대세가 된다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들이 되면 이쪽에서 높은 영업이익률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시장이 넓어지지 않으면 삼성 같은 데가 뛰어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가 아무리 그 시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는 안 뛰어든다라는 건데 이건 차량용 반도체보다 더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습니다.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올라갈 것이고요. 계속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지금 작년 뭐 3월 비해서 70% 가까이 지금 올랐으니까요. 뭐 아무리 안 오른다 해도 결국 올라가는 지금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전략 우리 마무리 좀 지을까요? 매매 전략은 일단 저는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설정해놓고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7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